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압니다.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.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합니다.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, 부당 이득, 소금 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습니다.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, 보유, 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.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.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.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번 금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